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전 세계 각종 셀럽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바지 단계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모더나 CEO인데요. 베론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팬데믹이 마지막 단계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리즈너블, 합리적인 시나리오다, 타당한 의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더나 CEO뿐만이 아닌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전면적인 팬데믹 단계는 엔딩,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모더나 CEO 이야기였는데 이제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 자, 앞서서 미국이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일단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지금 사실 이것이 한 지금 44% 정도 지금 확진자 증가수가 줄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끝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에는 좀 동감하는 면이 있으나 모더나의 CEO가 지금 인터뷰를 한 건요. 사실 이게 주제가 아니었고 아시아에 네. 지금 지불을 많이 생기고 자기네들 마케팅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나온 거거든요. 모더나 코리아도 작년에 생겼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만 방셀 CEO의 얘기는 조금 접어두더라도 앤서니 파우치가 전면적인 이제 이 단계는 끝나고 있다 그랬으니까 믿고는 싶습니다만은 아직도 사실 지난 주간에 67%가 이제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 갖고서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또 변이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파우치 박사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도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 소개해 주세요. 네,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개인정보 변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구글 측이 밝힌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네, 이 솔루션은요, 제3자에게 우리 구글 유저들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투자자들이 겁을 내는 이유, 이 메타와 같은 광고 플랫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비슷하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했던 애플 때문에 메타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가 날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역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다음 이야기는 구글이 애플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건 메타에 완전히 카운터펀치 완전히 날린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름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를 한다면 이거를 다른 업체들, 특히 광고 업체들하고 공유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개인정보라든가 행동 패턴이 안 가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디지털 개인별 맞춤형 이것을 지금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구글 여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다면은 진짜 메타에는 강력한 펀치가 하나 날아간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같이 또 공공
이익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어떤 식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겠냐 보이겠습니다만 네. 지금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로 지금 뭐 큰 기업들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좀 승기를 잡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구글 알파벳 주식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네요.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도 그랬고 이번에 정책도 결국에는 구글의 주가의 힘이 될 거다라는 의견들은 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도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으라는 말은 고무님께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월가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울프리서치의 말말말 보면요.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때까지 이 리스크를 확대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제시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자, 맥도날드와 랄프로렌 그리고 SG로더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들도 포함이 됐고요. 이 베텍스와 에퀴팩스 같은 제약회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선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뚜렷한 팩트는 울프 리서치도 우리 글로벌 식스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주제가 나와서 세봤더니 오늘이 네 번째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우리 방송을 글로벌 방송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가격 결정력이 있다면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걸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들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그걸 그렇죠.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올라간다는 그리고 그렇게 가격 결정력이 있으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울프 리서치도 지난해 10월부터 인플레이션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 얘기들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지금 주식을 살 거는 뭐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그다음에 랄프로렌 페이스북 이런 가격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들을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울프 리서치의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을 베이스로 한 가격 결정력을 얘기한다고 보였을 때 네. 실적과 그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할 거는 가격 결정력이 되는 거는 시장의 소위 말하는 마켓 쉐어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거든요. 두 가지가 혼합을 해서 방정식을 따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고 인플레이션 이미 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영우 부문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